이번 주제는 오너십이에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는 3장의 베이직 타입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제는 오너십이고 다음 주제는 레퍼런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러스터 랭귀지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C++의 어떤 메모리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베리어블이고 그 베리어블이 첫 번째 블럭은 버퍼, 그죠? 힙에 있는 버퍼의 그 첫 번째 칸의 주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내용은 capacity, 전체 버퍼의 크기입니다. 크기이고, 다음 세 번째는 length,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 이렇게 버퍼, capacity, length의 컴퓨터마다 이 한 칸의 크기는 다르긴 하지만 뭐 대개 32비트, 뭐 64비트, 128비트 이렇게 나눠서 칸으로 땅땅땅땅 나눠서 쓰게 됩니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구조이고, 그리고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뭔가요? 여기 보시면은 let mutable 파도반 돼 있고, 파도반이고 벡터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 실제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메모리에 들어가는 방법, 이게 어떤 코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반 이거 일종의 수열이에요. 수열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파도반의 동작 알고리즘이 아니라 얘가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버퍼, 커패시티, 랭스입니다. 그죠? 여기 벡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도 그냥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 스택 프레임의 박스, 박스 뉴 해서 얘가 포인트 해서 칸이 한 칸입니다. 잘 보시면은 두 칸이 아니고 한 칸이에요. 그리고 라벨은 포맷에서 이 포인트를 포맷한 뭔가예요. 그죠? 그것이 라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벨은 똑같은 포인트인데 서로 메모리에 지정되는 게 달라요. 포인트는 이렇게 힙에 두 개 값이 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벨은 세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얘는 버퍼 주소이고, 얘는 capacity이고, 얘고 세 번째는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이, length입니다. 근데 이 박스 new는 그냥 뭐예요? 그냥 포인트입니다. 그죠? 다른 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리키고, 그냥 포인트 변수. 원래 포인트 변수가 이렇게 한 칸 딸랑, 주소만 딸랑 있는 게 포인트 변수예요. 박스가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한 칸 있는 거. 이게 박스입니다. 박스 new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죠. 이거 왜 너무 좋은가요? 이게 정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전의 책은 이렇게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좀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러스트 언어는 시스템 랭귀지입니다. 시스템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이나 이런 것과 달리 아주 정밀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공위성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얼마나 정밀하게 모든 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로우 레벨 언어입니다. 로우 레벨 언어이면서도 하이 레벨 언어가 하는 기능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러스트를 공부하는데 러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스트럭트에서 person이라는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composers라고 하는 벡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에다가 person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푸시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막 넣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composers의 레퍼런스를 가져옵니다.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그 중에서 composer를 하나 꺼낸 다음에 그것의 이름과 그 생일을 이 칸에 똥똥 넣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잖아요. 이것이 실제 메모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먼저 composer는 뭐죠? composer는 벡터입니다. 벡터의 new로 땅 찍었어요. 벡터 new 하면은 composer 이렇게 되어 있죠. buffer, capacity, length 세 칸입니다. 박스와 다르죠? 박스와 달라요. 그래서 여기 힙에 이제 땅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퍼 캐패시티 랭스에서 네임 있고, 그리고 네임 마찬가지입니다. 네임 벌써 이것이 스트럭트예요. 스트럭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 있죠.
person이라고 하는 struct가 들어가 있는 배트입니다.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struct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땅땅땅땅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는데 person은 어떻게 구성되냐니까 person 역시도 얘는 heap에 있는 struct인데 마찬가지로 또한 heap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 variable이라는 거예요. 그죠? name 그래서 capacity 가리키고 있고 length도 있고 burst가 있고 이런 구조 이렇게 해서 이것이 struct 하나의 크기란 말이에요. 크기죠. 그리고 이 buffer에서는 첫 번째 name을 가리키고 있는 그죠? name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name이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name이 보시면은 이렇게 toString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palestrina라고 하는 string literal이면은 얘는 그냥 또 어떻게 되나요? 별도 pre-allocated memory 기억나시죠? 지난 에피소드 미리 할당되어진 어떤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toString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string object가 되는 거예요. 그죠? string object는 뭐죠? 얘는 힙의 별도의 공간을 가지는 object잖아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별도의 공간으로 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별도의 공간으로 가게 되고 팔레스테리나라고 얘가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얘의 주소만 여기 담기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벌스는 어떻게 되나요? 벌스는 그 자체로 뭐죠? 벌스는 그 자체로 이미 프리미티브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에 저장할 필요 없죠. 그냥 여기다 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힙에 그러니까 struct입니다. 어떤 struct 이름이냐? person이라고 하는 struct는 이런 크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capacity가 16개고 그 중에서 length가 10개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person은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실제 name의 값은 별도의 공간에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포인트는 여기 있고 그죠? 두 번째 거입니다. 두 번째 struct는 download라고 하는 거였죠. 다운로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여기 있고 얘는 capacity 8개에서 7개를 쓰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롤리가 있고 얘도 capacity가 얼마이고 실제 쓰는 게 얼마고 capacity는 8, 16, 32, 64, 128, 256, 512 요 단계로 나갈 거란 것 보이죠? 그죠? 그래서 Rust Engine 보고 요 Palestrina라는 걸 보고 얘는 일단 16으로 잡으면 되겠구나 16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 다운랜드네 다운로드가 아니고 다운랜드예요. 다운랜드라는 것을 보고 얘는 8개를 주면 되겠구나. 얘도 룰리 8개 주면 되겠구나. 그죠? 그 2, 4, 8, 16, 32 이렇게 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자라면 그때 다시 해소하고 새로운 걸 32m짜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컴포즈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힙에 있고 그죠? 힙의 데이터 스트럭트가 힙에 들어가 있어요. 각각 하나에서 각각이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컴포즈가 가지고 있는 것은 Composer라고 하는 variable, 얘는 스택이 있는 거예요. 이 variable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capacity가 네 칸을 지금 둔 거예요. 네 칸이고 이때 한 칸의 크기는 밑에 이때의 한 칸하고 다릅니다. 그죠? 어쨌거나 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세 칸을 쓴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쓰고 있죠. 그죠? 요렇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원소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키는 이 포인트를 Composer가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어서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죠? 얘도 버프에다 두고 있고 그리고 capacity가 얼마이고 length가 얼마이고 데이터 값은 얼마이고 해서 이것 자체도 struct와 composer라고 하는 요 variable과 비슷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가리키는 게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모리 관리라든가 수명 관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게 돼요. 어쨌거나 지금 컴포저는 힙에 있는 얘를 소유하고 있고 힙에 있는 얘 스트럭트 퍼스널 스트럭트는 각기 또 자기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얘는 얘를 소유하고 얘는 얘를 소유하고 오너십이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그 얘 다운랜드의 소유자는 얘예요. 얘고 룰리의 소유자는 얘입니다. 얘이고 팔레스트리나의 소유자도 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컴포저즈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팔레스트리나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너십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좀 아, 어렵다 헷갈린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저도 사실 좀 좀 헷갈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컴포즐즈가 팔레스트리나나 다우랜드나 럴리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구조입니다. 얘의 소유자는 각기 따로 있어요. 그죠? 까만색 점표시된 애들이 소유자입니다. 얘는 팔레스트리나의 소유자의 소유자예요. 그죠?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서 또 다른 그림을 보고 move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S는 이렇게, 이번에는 이 뭐예요? 그냥 array가 있어요. array고, 그리고 T에다 S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U에다 또 S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파이썬 코드예요. 지금 파이썬은 이렇게 되는데, 파이썬은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파이썬도 공부해요. 왜냐니까 머신러닝 쪽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중급 3년차의 러스트 수업 일정 부분 진행한 뒤에 바로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러스트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은 또 쉬워요. 우리 이미 또 강의도 올라가 있어요. 자, 파이썬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STU입니다. STU에서 S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리스트 1, 뭐 레퍼런스 카운트 있고 랭스가 있고 커패시티가 있고 리스트 엘리먼트가 있고, 이 구성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구성이 나중에 그대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다시 보면 S가 있죠. S, T, U 세 가지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S를 T에도 담고 S를 U에도 담았어요. 그죠? 근데 S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리스트 파일 리스트 오브젝트.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레퍼런스 카운트가 있고, 랭스가 있고, 다음에 포인터로 가리키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커패시티가 있고. 그죠? 그리고 리스트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 엘리먼트 첫 번째는 우동, 두 번째 라멘, 세 번째 소다, 소바.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레퍼런스 카운트에서 1. 우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카운터는 지금 하나예요. 하나이고, 그리고 길이는 우동은 네 개이고, 라멘은 다섯 개이고, 소바는 또 네 개이고, 그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구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동, 라멘, 소바라고 하는 스트링들입니다. 이 스트링들 각각은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레퍼런스 카운트와 랭스와 텍스트, 그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 각각을 하나를 리스트 담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여기다 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뭔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또 위에 또 담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달라요. 이거는 파일 리스트 오브젝트가 되고, 얘는 파이 아스키 오브젝트가 되고, 그죠? 얘는 리스트 엘리먼트가 되고, 얘는 리스트이고, 얘는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 리스트, 리스트 엘리먼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파이썬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나중에 T에서 또 다시 레퍼런스 하면 카운트 올라가게 되고, U에서 또 다시 레퍼런스 하게 되면 레퍼런스가 또 올라가게 돼요. 그죠? 지금 현재 S만 가리키고 있으니까 1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S를 T에 담게 되면은 이게 2가 되고, 다시 S를 U에 담게 되면 이게 또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요게 파이썬의 어떤 레퍼런스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을 나중에 공부하긴 하지만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다루느냐 하면은 러스트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러스트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러스트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러스트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 로컬 베리어블은 이제 3의 3이 지금 됐죠. 이전 좀 다르죠. 바뀐 거는 이 레퍼런스 카운트만 바뀐 겁니다. 남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러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러스트는 다릅니다. S가 우동, 라멘, 소바입니다. 우동은 우동이고, 라멘은 라멘이고, 소바는 소바죠. 뭐 셋 다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에는 별로 안 맞았어요. 너무 짰어. 다 좀 짰던 것 같아요. 가서 현지에서 먹어보니까. 아니면 소금 테러를 당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S는 있고 T에다가 S를 담고 U에다 또 S를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벡터이고 이 벡터는 어떤 벡터냐니까 스트링 슬라이스를 담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단 이게 있나요? 여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C++ 코드예요. 그러니까 러스트가 아니라 C++입니다. 러스트는 C++에서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그리고 펑셔널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상 뿌리는 C++이에요. 러스트도. 그러니까 이렇게 C++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힙, 우동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C++ 얘기입니다. 나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러스트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러스트는 이번에는 러스트입니다. 스택 프레임에 먼저 뭐 이렇게 됐을 때 벡터에서 이런 걸 만들었죠. 우동을 투스트링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메모리 공간 내에서 저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투스트링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메모리 공간 내에서 이 녀석들이 메모리의 동작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동, 투스트링 해서 하나, 둘, 세 개 해서 벡터입니다. 얘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들이에요. 걔를 T에 담고 U에 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 동작할까요? 동작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여기다가 담아서 보시면 자 S를 T에 담고 그리고 U에 담고 그런데 세 번째 엘리먼트 어떻죠? 뭐라고 떴나요? Use of moved value 그래서 moved value를 쓰고 있다 라고 L이에요. 여기에 move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L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C나 파이썬에는 이렇지 않단 말이죠. C나 파이썬과는 다르게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메모를 보시면은 먼저 스택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뭐예요? 얘가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하나, 둘,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커패스트는 네 개고 세 개이고 그리고 스트링 오브젝트 첫 번째 거는 우동, 두 번째 거는 라멘, 세 번째는 소바 이렇게 가리고 있는 포인트가 들어 있어요. 따라서 이 0번 스트링의 우동을 소유하고 있고 그죠? 온하고 있고 그리고 이 S는 뭐예요? S는 힙에 있는 이 벡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S는 벡터를 소유하고 벡터에 있는 엘리먼트 각각은 각각의 스트링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그런 구조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S를 T로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스택 프레임에서 S가 날아가고 새로운 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S는. 그죠? 이 나머지는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힙에 있는 데이터의 소유주는 T가 SST로 바뀌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우동이라고 하는 스트링 오브젝트의 소유자는 여전히 얘라는 거죠. 첫 번째 얘. 라멘에 대한 소유자도 얘이고 소바에 대한 소유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소유자가 바뀐 것은 이 힙에 있는 벡터의 소유자만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림이 이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설명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런 그림이 딱 나오니까 명확하죠. 그죠? 소유 관계가 정말 이게 정말 이 그림이 잘 그린 거예요. 진작에 정말 덜 그러니까 더북이라 그러고 하면은 표준 책은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 책은 더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인데 그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클론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클론은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해서 여기 있는 요 데이터에 대한 소유자가 S와 T와 U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 요 레퍼런스 카운트와 아토믹 레퍼런스 카운트 우리 공부했죠, 이거. 이거 중급 3년차에서 공부했나요? 중급 3년차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공동 소유하는 방식도 나중에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파이썬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봤던 이유가 바로 파이썬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RC라든가 ARC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러스트 언어에서도 구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제들은 그
이미 우리가 공부들을 쭉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쉽게들 이해가 될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그 그림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림이 그 하나가 더 있죠. 이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str1에서 마찬가지 얘 스트링으로 만들었어요.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str2에 넘겼습니다. 그럼 str1은 사라지고 없겠죠. 그죠? 그리고 number1 있고 number2는 있어요. 그럼 number1은 36을 만들고 number1을 number2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number1도 사라지고 없겠죠.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copy trait입니다. copy trait. copy types 혹은 copy trai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copy trait를 implement한 type을 copy typ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copy라고는 트레이트가 있어요. 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면 됩니다. 넘버는 copy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copy 타입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스트링 오브젝트는 copy 타입을 임플멘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copy 타입이 아닙니다. 그럼 copy 타입과 copy 타입이 아닌 경우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str1을 str2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 원래 이 뭐예요? heap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str1, str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number1과 number2는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은 힙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포인터가 없습니다. 포인터가 없으니까 포인터를 주고받고 할 게 없죠. 그냥 데이터가 복사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drop이라고 하는 개념은 포인트에만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포인트로서 데이터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copy 타입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요 경우 number라든가 boolean이라든가 그리고 tup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copy 타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스택에 있느냐 힙에 있느냐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쁜 그림이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쁜 그림이 있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자 RC입니다. RC 레퍼런스 카운팅 중급 3년생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우리 파이썬의 그 메커니즘을 러스트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RC new에서 시라타키 to string 시라타키가 뭔지 제가 일본어를 하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라타키 예 어쨌거나 얘를 스트링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얘는 RC에서 RC 타입이에요. 타입이 RC 타입이고 엘리먼트가 스트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 얘를 S는 얘를 클론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클론해서 T로 넘기고 클론해서 U로 넘겼죠. 요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봤던 파이썬의 그 데이터 레퍼런스 메커니즘이 러스트에 그대로 똑같이 구현한 방식입니다. 똑같죠. 그림 보면 STU 스트링 힙 있고 다음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시라 닫기가 있고 그죠? 요 RC와 Atomic ARC는 우리 중급 3년사 가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경우 얘가 얘를 소유하고 얘가 얘를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얘 왼쪽에 있는 것을 A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B라고 할 때 일단 A가 B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B가 있어야겠죠. 근데 B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A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A가 만들어질 시점에는 B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질 수가 없죠. 자, B를 만들었습니다. B를 만들었을 때는 A에 대한 레퍼런스가 A가 있죠. A가 있으니까 A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A도 B가 생겼으니까 A도 B에 대한 레퍼런스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immutable입니다.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어요. A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나중에 B를 참조하게끔 가리키게끔 데이터 구조를 바꿔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은 중급 과정이고 에피소드가 180 몇 번쯤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중급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전 수업을 다 공부해왔다고 가정하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만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수업 들어오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밟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001번부터 001, 002, 003 쭉 밟아서 수업 들어오셔야 돼요.